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경상남도 하태봉 공보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본부가 종북좌파 정치 집단이라며 급식 문제가 불순한 정치투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지역 학부모회 등의 활동에는 종북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본부는 지난해 11월 경남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만든 연대기구입니다. 창원에서는 도심 내부를 연결하는 터널과 창원과 다른 외부 지역을 잇는 터널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심 내부 터널인 제2안민 터널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외부 지역과 연결되는 터널은 진행이 더딥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를 잇는 안민터널.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늘 붐비는 정체 구간입니다. 때문에 창원시는 통합 직후부터 제2안민터널 건설을 추진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0년까지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평산교차로와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를 연결하는 파룡터널도 올해 터널 뚫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창원시 내부를 연결하는 터널 공사는 순조로운 상황이지만 반면에 창원시와 다른 시군을 연결하는 터널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와 김해시 진례면을 잇는 비음산 터널은 사업이 처음 제한된 지 10년이지만 아직 노선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교통 혼잡을 이유로 경상남도는 건설사 보조금 요청에 난색입니다. 다 협의가 돼서 많이 제출이 된다고 했을 때 창원시도 김해시도 경남도도 이의가 없는 그런 안을 좀 만들었으면 해요. 창원시 북면과 함안군 칠원읍을 잇는 천주산 터널도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인구 외부 유출을 꺼리고 있어 사업 지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진해경찰서는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3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아침 7시 20분쯤 창원시 여자동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학교 주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42살 정모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44살 문모 씨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20차례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했다가 사무실에 걸려있던 자격증에서 주민번호를 보고 사용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창원시 진해구 모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66살 장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트레일러를 뒤에서 들이받아 앞서 있던 차량까지 트레일러 넉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장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트레일러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둘러싸고 창원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조례로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막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상황이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지식산업센터,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4층 건물의 제조업뿐 아니라 지식산업과 정보통신까지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례로 창원 국가산단 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못 짓도록 한 것입니다. 큰 건물로 지어가지고 공장을 분할로 하면은 사실상 우리 법을 피해가지고 공장을 쪼개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아파트형 공장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창원 산단의 핵심인 대기업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원시가 상위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법령에서 허용된 거를 거기에 큰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제안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거죠. 창원 국가산단은 기존 기계산업이 첨단 ICT 산업과 융합발전이 필요한 상황. 창원 국가산단은 대기업은 그대로 유지시키며 첨단 지식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검사 사칭의 가짜 사이트 개설까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연 인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을 경우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허점을 노린 방법으로 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은행을 찾은 남성이 서류와 함께 통장을 건넵니다. 서류를 검토한 직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해줍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습니다. 25살 김모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말에 놀라 3,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서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서를 보고 그대로 믿은 겁니다. 사건 소에 맞는 거는 누르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한 건이라고 서류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명, 피해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한 지연 인출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금액이 600만 원으로 제한되고 3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 인출 시간이 지연되지만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 노린 사기 일당은 10%의 수수료를 주고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줄 인출책 5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동안 그 경찰의 단속 활동 강화 등으로 대포 통장 등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자 직접 그 계좌 명의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경찰은 국내 총책 51살 이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만한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서부 지역부터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은 5에서 10mm, 이 그 밖에 경남 지역은 5mm 미만으로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입니다. 봄비가 내릴 때마다 날이 더 따뜻해진다라는 말이 있죠. 이번 주는 아침 기온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은 점차 낮은 구름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먼지가 뒤엉킨 안개나 옅은 안개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7도, 밀양 18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부터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때문에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인데요. 다만 오후까지 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 보이며 어제보다 최고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오후부터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목요일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까지 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제53회 진해 군항제가 오늘 오후 6시 창원시 진해구 중원 로터리에서 열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전야제에는 해군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네이비룩 페스티벌과 조황조, 홍진영 등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군항제 기간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진해로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와 벚꽃 명소 여자촌, 제황산 공원의 별빛 축제와 함께 진해 군항의장 페스티벌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2028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세계자치단체가 어제 부산에서 열 예정이었던
2028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실무협의회가 경상남도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올림픽 개최에 자치단체가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또 고민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지역대표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 창원시 지부와 함께 단감빵과 주남 오리빵을 개발해 군항제부터 선보입니다. 단감빵은 전국 생산량 1위인 단감을 활용해 단감 가루를 넣어 반죽한 팬케이크에 단감 말랭이를 넣은 팥 앙금이 들어있습니다. 또 주남 오리빵은 주남 저수지의 오리를 형상화했고 바나나 맛과 견과류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창원해양공원이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지난 2011년 입장권을 발행한 이후 평균적으로 평일 500명, 휴일 3,000명이 찾아 지난 59일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해양공원에는 높이 136m의 솔라타워와 퇴역 군함과 해전사 체험관, 해양생물 테마파크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김해 동부권역에서만 시행하던 여성 안심귀가 지원 사업이 다음 달부터 김해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안심귀가 사업을 이용하려는 여성은 평일 밤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버스정류장과 경전철 승강장에서 사업단 상황실로 연락하면 여성이 포함된 3인 1조의 안심귀가 도우미와 함께 귀가할 수 있습니다. 2015 라이징 아티스트 초청 연주회 협연의 밤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제33회 경남연극제 하만극단 아시랑의 연극 이웃분 여사가 오늘 저녁 7시 30분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김해 지역 신진 중진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아티스트 인 김해, 뉴페이스 인 김해전이 다음 달 12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윤술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